네, 오늘은 차영주 선생님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날이 많이 추워져서 네. 그렇죠?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맞아요. 뜨끈한 어묵 국물도 생각이 나고 호빵도 생각이 나고 시장에서는 배당주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요. 그렇죠. 10월에는 뭐 배당 투자해라. 맞아요. 찬바람 불면 네. 배당주 투자라고 네. 이야기들을 하는데 배당주 투자 지금 적기인지 어떤 것들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당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배당이라는 용어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익숙하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세 차익을 그렇죠. 얻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게 가장 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또 재미도 있죠. 네. 그렇고 또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배당에 대한 수익이죠. 네. 배당이라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해 준다라는 것들인데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뭐 분기 배당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결산 배당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찬바람이 불면 배당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연말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배당을 받고 나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죠. 배당락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가의 시세 움직임인데 이런 것들을 노리고 배당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10월달 정도 되면 이런 주식들을 선제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별로 받든 안 받든 나중에 결정한다 하더라도 연말에 가서 팔게 되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있어서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배당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해 주신 게 상당히 저는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배당 그러면 대충 과거 배당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배당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당이라는 것은 주총의 결의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같은 경우 12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 3월 말쯤에 대체적으로 있죠. 3월 초서부터 3월 말까지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주식 배당 같은 경우는 주총 결산하기 전에 15일 전까지 12월 15일까지 주식 배당은 이제 공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현금 배당은 주총 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산을 해봐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배당을 올해 얼마 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단지 예상일 뿐이지 그게 도식적으로 맞지는 않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제 그 언제부턴가 기업들의 배당 정책이 배당 평준화 정책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대체로 그냥 예상은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배당이라는 게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보통 어느 한 해, 우리가 이제 배당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배당 성향인데요. 네. 배당 성향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기업 이익의 3%를 배당을 준다라고 하면 이게 3%가 유지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한 해는 5% 줬다가 어느 한 해는 2% 줬다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신용이 좀 떨어진다 그럴까요? 좀 그런 거기가 있기 때문에 3%를 유지하는 거. 물론 한 해 이익이 1000억이 났다가 올해 이익이 500억이 난다 하더라도 500억에 3%를 주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금액보다는 배당 성향이 유지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바라본다라는 게 지금 뭐 이 방송을 젊은 층들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고령층들도 바라보시기 때문에 고령층들이 배당주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배당 성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좋은 회사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주가분의 그렇습니다. 그 배당금 예. 이렇게 나오게 네. 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은 배당 받으려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주가 올라가서 사버리면은 이제 배당 수익률이 떨어진다. 떨어집니다. 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이제 이게 10월이냐.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10월 달 정도 되면 꿈틀꿈틀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찬바람이 저도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엊그제 날씨가 확 추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배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니 우리 같은 덩치들은 찬바람 보면 호빵이 생각나야 되는데. 아 물론 어제 어묵은 먹었습니다. 호빵을 안 먹고 오랜만에 어묵은 먹었는데 네. 호빵은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먹으면서 네. 야 그래도 주식쟁이를 오래 하다 보니 배당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찬바람 보니 배당이 예. 생각나는구나. 그래서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포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곧 키움증권에서도 보고서가 나오겠죠. 이제 각 증권사들에서 배당에 대한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 증권사에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 그리고 기사에 나온 것들을 보면 일단 금융주만 먼저 좀 살펴보도록 금융주요. 하겠습니다. 네, 예, 예. 금융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뭐 많이 주는 지금 현재 9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자료가 만들어졌는데요.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상간에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올해
이제 증권사들이 이익이 좀 클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같은 배당 성향이라 하더라도 같은 3%를 준다 하더라도 이익이 커지면 금액 자체가 커지겠죠. 따라서 주가 대비해서 수익률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표는 전체적으로 5%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올해 내가 수익을 크게 못 봤다 하더라도 물론 뭐 20, 30% 수익 난 거에 비하면 작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내가 은행에 돈을 놔두는 것보다는 이런 주식을 사셔서 적절하게 하는 것도 이러다가 또 주가 급등해버리면 또 팔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로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팁을 얻으시면 되지 않을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배당 성향이 높은 편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당이라고 한다라면 배당 수익률이 있고요. 네. 배당 성향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용어죠. 배당 수익률은 지금 여러분들이 시가 대비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액면가 대비 배당 수익률을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많이 따집니다만 우리나라는 시가 대비 배당률을 많이 따집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이건 9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자료는 9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 넘게 과거 성향을 유지한다라면 그리고 올해 증권사들의 컨센서스가 적용이 된다라면 이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보고서에서 나온 금융주를 제외한다면 네. 다른 쪽 쪽의 그 전략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쪽들은 올해 전망이 그렇게 썩 높지가 않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그 이게 배당이라는 게 이익이 나야 그렇죠. 배당을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업 이익들이 상당히 지금 저조한 것들 특히 배당을 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 성장주보다는 전통 가치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워렌 버핏이 그런 중요한 얘기를 했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배당을 안 주죠. 그러면서 워렌 버핏이 배당을 주라라고 이제 주주들이 요구를 하니까 주주 서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배당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그 배당을 줘서 여러분들이 그걸 그 돈을 불릴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불려서 주겠다. 주가로 보답하겠다라는 게 유명한 워렌 버핏의 말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라면 성장주 같은 경우는 기업의 이익이 나면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재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배당을 못 줍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배당을 조금밖에 못 줬던 이유가 고속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을 못 줬는데 이제는 뭐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성장에 대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배당을 주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배당을 많이 주라라고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세제 혜택도 줬고 물론 이제 그게 한시적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배당에 대한 생각이 많이 늘어났고 분기 배당하는 회사도 많이 늘어났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SOE를 분기 배당을 못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기업들이 SOE 같은 경우 대표적인 배당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래도 한때 뭐 조단위에 또 손실도 나고 예 그러다 보니까 SOE 같은 경우 분기 배당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배당에 대한 것들이 지금은 조금 아무래도 기업들이 좀 움츠리고 뭐 코로나19라는 진짜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미처 대응을 할 여력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세요. 특별한 얘기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SOE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 못하게 되고 예. 뭐 그런 회사들이 이제 꽤 있었어요. 네, 분기 그렇습니다. 배당 못하는 회사들이. 그러다 보니 전반적인 연간 배당에 대한 기대가 좀 줄어들고 물론 이제 전체적인 펀드 회사의 자금 이탈이 꽤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최근에는 이 배당주 펀드에서도 최근에 돈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의미를 좀 두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뭐 저는 이게 뭐 주식시장에 뭐 저도 조금 있어봤다라고 말씀을 좀 감히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좀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죠.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 특히 강세장에서는 집중 투자가 분산 투자를 이기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동학개미 운동을 해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집중 투자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죠. 펀드 같은 경우는 분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으니까 전문가한테 맡겨보니 수익률이 별로 나보다 못하네. 요즘 그런 소리 전문가라는 분들이 요즘 명함도 못 내밀죠.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률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펀드에서 환매가 일어나고 과거에는 배당주 펀드가 수익률이 5% 6%만 나와주면 땡큐 이랬는데 이제는 에게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럼 7배씩 10배씩 올라간 종목인데 그러니까요. 5% 7%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성에 안 찬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요. 맞을 것 같습니다. 문제예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기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배당을 이번에 배당주 펀드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펀드 이제 단가가 떨어지게 되는데 오히려 고령층이시고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미국의 그러한 뭐 위대한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노후 대비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뭐 사고 파는 거 말고 한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올해가 적길 수도 있다. 오히려 이렇게 배당을 좀 덜 줄 때 이런 펀드의 단가가 낮아졌을 때 사놓으신다라면 이것은 뭐 몇 년 지금 뭐 이런 강세 장세가 뭐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세 장세가 분명히 꺾일 때는 이 배당주 펀드들이 오히려 더 빚을 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주 펀드들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버리시면 안 되시고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보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식을 뭐 예를 들어서 경기 방어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펀드들을 일반 펀드보다는 배당주 펀드들을 이럴 때 여러분들이 사놓으신다라는 것도 저는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제 과거에 아주 크게 충격을 받았던 트라우마 이게 저기 이제 남아 있으면은 움츠리게 되는데 우리 기업들은 이제 IMF 때 회사들이 막 자빠지는 그런 경험들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현금을 꼭 쥐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놓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이 배당을 주려면 기본적으로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익 그러면 또 삼성전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삼성전자 또 틈만 되면은 심심할 때마다 배당을 딱 던져주는 그런 기업인데 삼성전자 이번에도 계속해서 특별 배당이라든지 분기 배당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쪽에 대한 저기 이야기는 어떻게 지금 올해 이제 삼성전자 조금 있으면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또 발표할 것이다라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언론사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좀 특별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2017년에 이재용 부회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뭐 액면 분할도 얘기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그 기업이 그 가용한 자산에서 배당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배당을 하겠다. 그걸 언제까지? 2020년까지. 2018년서부터 3개년 동안. 근데 지금 일부 증권사에서 이런 것들을 그 검토를 해보니까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주주한테 환원할 수 있는 연역이 대략 38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배당을 받아온 게 28조 8천억 정도 되니 대략 한 9조 4천억 정도를 올해 특별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한 6만 원 정도라고 보고 아직 6만 원 좀 언더에 있습니다만 6만 원 언더에서 대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 한 3% 이상 정도 나옵니다. 3%. 예.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샀다 팔았다는 주식이 아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6만 원 정도라고 보면 지금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배당을 제외하고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거든요. 그런 가격대에서 배당을 3% 받는다 연말에 그러면 이거는 그 은행에 놔두는 자금보다는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뭐 중소형주들이 배당을 많이 준다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배당을 좀 이렇게 주는 것들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영권 승계할 때 배당을 많이 줍니다. 경권 승계할 때 왜냐하면 작은 목소리로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그 세금도 내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여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삼성그룹도 현재 지금 경영권 승계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삼성그룹 주들도 아직까지는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판이 길어지면 더 줄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정리를 그러면 좀 해보죠. 배당주 투자 올해는 어떤 쪽으로 봐야 할지 한마디로 좀 정리하고 저희 볶아볼까요? 예, 뭐 많은 관심을 그렇게 가질 수 있는 상황은 분명 아닙니다. 아무래도 주가 주식이 수익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상관없습니다만 보수적으로 보시는 투자자분들 그리고 주식 시세에 어떤 그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올해 배당주 투자에 대한 것들 그나마 상당히 좀 재미있는 투자가 될 것도 있고 앞서 언급드린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화된 전략들도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